먹었나? 아니요. 네, 나 최근에 유튜브 보다가 라면으로 파스타 하는 거 봤거든? 네. 거기는 이제 정창욱 셰프님이 까르보나라 하던데 우리는 오이스터 뭐 해서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합시다. 오늘 밥 안 먹었으니까. 네. 보이는 데서 칼질을 좀 하는 게 낫겠지? 양파를 조금만 썰어줍시다. 양파 조금만. 양파를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살짝 다져서 대충 다져서 이정도면 이렇게 다져가지고 너무 막 다지지 말고 이 정도로 여기다 넣고 면은 중면 씁시다. 얇은 면은 하면 좀 별로일 듯. 나 루꼴라 밑에 줄기 쪽은 뽀글때 조금 넣어주고 이파리는 나중에 장식할 때 쓰게. 이게 그 버터나 이런 걸 안, 버터를 안 넣을 거라 가지고 버터를 안 넣을 거라 가지고 지금 너무 충분해. 1인분 만들 거야. 그릇을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딱 켜고. 올리브 오일을 한 두 스푼. 아, 이제 한 스푼. 올리브 오일 한 스푼.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팅을 조금 하는 거예요. 이게 그리고 하다 보면 아는데 고추기름을 나중에 넣을 건데 고추기름을 왜 나중에 넣을 거냐면 너무 높은 열에 고추기름 들어가면 고추기름 색깔이 없어져. 그래가지고 고추기름. 이걸 약간 코팅하는 용도로 쓰고 불을 살짝 낮출게. 그 다음에 이거 중면 요거 쓸 거예요. 우리 생면 파스타 아니고 생면 생라면 잘 넣어서 이거 1분이면 끝나거든? 그래서 근데 이거 좀 빨리 진행시킬 거니까 1분 타이머 맞춰주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썰어놨던 얘 넣기 전에 얘를 넣기 전에 베이컨을 조금 넣읍시다. 베이컨은 무조건 맛있지? 네. 그다음에 베이컨 넣고 바로 양파. 양파 살짝 넣어가지고 그냥 너무 식감 안 사라질 정도만 살짝 너무 안 살짝 겉부분만 살짝 익힐 수 있게. 그 다음에 고추기름 이거 만든 거 맞았어? 고추기름 만든 거 20리터 정도 넣어. 아니 30리터. 면을 잠깐 꺼내서 기다려주고 참치도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 풀리파리 남은 거 그냥 여기다 넣고 아깝잖아. 그 다음에 양파랑 어느 정도 이게 양파랑 익으면 여기다 마늘 조금 반 다진 마늘 반 테이블 스푼 정도 아 한 티스푼 정도 되겠다.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자. 이렇게 풀어야 돼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저번에 남수 동생이 사온 두유. 원래 그 뭐지? 우유나 크림 넣어도 되는데 그냥 없으니까 두유 넣을게. 조금만 100ml, 250ml. 그 다음에 오이스터니까 굴소스 굴소스로 기본 것만 약간 준다고 생각합시다.
면 아까 면이고. 끊어가지고 이게 전분 때문에 엄청 꾸덕해져요. 전분 때문에 밖에 꺼내가지고 합시다. 후추 굴소스가 기본적으로 좀 짜가지고,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 치고 싶으면 더 치고, 근데 난 나중에 파마산 뿌릴 거라서 소금을 필요 없어. 이러면 끝. 이렇게 해갖고 콜라 이파리 이거 좀 그 셰프들이 막 하잖아 셰프들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. 약간 셰프 같나? 아니요 아닌 것 같아? 셰프들 이런 거 이렇게 잎사귀를 막 올리더라고. 올려줘.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또 판코쿠에 또 미원이 한국에 미원이 있다며. 서양에는 미원 같은 게 또 있잖아. 뭐야? 네? 파마산. 파마산의 그 듬뿍. 솔직히 이건 이렇게 그 MSG로만 만든 거의 MSG로만 만든 그런 파스타다. 드세요. 그럴싸하지? 네. 먹읍시다 이제. 1인분만 만들어. 나 아까 밥을 좀 먹어가지고. 원래 플라스틱 버리지 않았어요? 버렸는데. 여기 또. 저건 플라스틱이 아닌데. 아니에요. 약간 더 물기 많은 거 좋아하면 물 살짝 넣어. 간을 좀 넣어야겠다. 떡이고 너무 부드러운데? 면발찌가 떡인데? 쟤가 안 된다. 저런 애한테는 뭘 해주면 안 돼. 뭐만 하면 비평가가 돼 있어 저 새끼. 아, 잘 먹었다.